그렇죠. 근데 나는 이런 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사람들이랑 앉아서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그분들 얼마나 하나하나 힘드시겠어.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공간. 이런 시기에 둘이서 한 마음으로 그 결혼 준비를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부들하고도 좀 이렇게 얘기도 한잔하고, 좀 이런 때에 그렇게 따뜻한 우리 술 한잔도 하면서 이런 거? 그런 게 한번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어요. 그 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너무 당연하지 않게 되고, 저희도 미안하고 초대받는 사람도 되게 미안한 마음을 다 마스크를 쓰고 찍는다는 마스크를 끼고 것 자체도 너무 속상하고 막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못했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신혼 생각도 안 난다, 지금 한 15년 전이랑.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우리 그걸로 하기로 했죠? 첫날 밤을 우리가 다 공개하는 걸로. 19금으로. 29금. 재능 기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내가 재능이. 재능, 저 술 상무를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한잔 얻어먹고. 주모처럼 주모. 나 주모 할래. 그래. 그 어버이날 선물을 연아가 소주랑 맥주랑 꾸이꾸이 주더라고. 이랑 꾸이꾸이랑 카네이션이랑 주더라고. 대박이다. 뭐 그날로 다 먹었지 뭐. 그래? 잠깐만 오빠들이 날 꼬실 때뭘 줬지? 어쨌든 그분들이 정말 신혼여행으로 여기를 오셨는데 평생 기억에 남으실 텐데 되게 부담되네. 아니 하실 거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울릴 만한 페어링을. 오 오빠 향이 먹고. 여기요? 혼자 사는 용으로 다 개조를 했어요. 여기서 아~ 이렇게. 미안해요? 아니요. 언제? 그 진짜로 진짜 진짜 신혼여행을 온 사람들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부담 장난 아니다. 인생 한 번인데. 아, 두 번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충전 필요하신 분 계세요? 뭐예요? 안녕하세요.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독하고 이거 체온기를. 네, 제가 지금. 조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이게 집을 제공해줘서 빈손으로 오기가 좀. 정말 좋아하실지 진짜 모르겠지만 제 친구도 안 해주는 집들이던 거. 아 그래요? 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종소리는 안 나도 저 세 번 만나고 결혼하겠구나라고 알았어요. 세 번 만나고요? 네. 어떻게요? 요리를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주방은 제 코너예요. 학생은 이제 독일 요리, 라자니도 오는 거예요.
양질머리 바비큐 운동, 백숙과 골뱅이 국수, 베트남 쌀국수는 거의 종류별로 한 세 종류는 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취미예요. 이건 카피콜라, 이거는 뱃살은 판체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손으로 다 다져보고 3주가 지나면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변해요. 커팅을 하면 이렇게. 오디션 보러 다니고 뭐 공부하면서 알바를 했었기 때문에 식당 일은 편하고 횟집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미국에서 매니저 수준까지 했었으니까 2년 동안. 한번 뉴욕에서 제일 바쁜 금요일 토요일에 식사만 700개가 나가요. 식사만 손님으로 칠 때는 한 1,000명 정도. 제가 뭐 윤식당인가 뭐 이런 스타일의 예능 봤을 때 뭐 바쁘다 뭐 이렇게 치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웃는 거죠. 이제 저한테는 모래 주머니를 달고 이렇게 뛰었던 그런 환경에서. 그리고 매일 셰프 많이 해보는 데이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1. 진짜요? 진짜요? 이런 82년생이요? 제가 태어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집에 초대하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이구나. 아, 진짜 어색하고 좋다. 아니, 진짜로. 계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지금 강의 잘 있었어? 희선아. 아니, 오빠 찜질방에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찜질방 아니고? 아니야. 아. 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제주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7년 됐죠. 로컬 그쪽도 좀 많이 아시겠네요? 어쨌든 돈을 주고 한다는 느낌? 아니, 이거 우리가 그냥 대접한다는 느낌? 그냥 돈 받긴 뭐하니까 그럼 뭐 어떤 거죠? 코인 그런 거. 그때 코인이라니. 어쨌든 내분 오셨으니까 촬영을 드리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촬영지는 제주도의 우도. 우도? 가보셨어요? 오빠 우도는 아니죠? 난 우도 아니지. 나도 안 가봤어. 아니 이분 우리랑 지식 똑같은 우도 처음이래죠. 가장 메이트급이란 말. 아니 오빠 우도 처음이래. 정말 낯선 곳입니다. 아 거봐. 건물끼리 여유도 있고. 그럼 쭉 그냥 차 타고 배를 타는 거야? 응, 우리 그냥 차 안에만 있으면 돼. 가시면 돼요. 할 일이 많다,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니야, 많지 않을 거예요. 도와드릴게요, 다. 집이 기대된다, 집이. 어떨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구름 같아. 와 진짜 빨리 왔다. 근데 이 정도면 왔다 갔다 할 만한데요? 그러게. 한 15분, 한 20분 거리네. 우도다. 우와. 여기서 이런 차도 타고 와. 이런 거 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어떤 집일까? 우리 바로 여기야? 네. 바로 여기요. 400m라고?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아, 이 길이 이 길이었구나. 전혀 연결되는 길이. 어? 우와, 여기다 여기다. 이 집이다. 아, 대박. 진짜 우와, 좋은데요? 대박. 우와. 와. 오, 웬일이야. 너무 멋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와. 오. 저기 저기 너무 예쁜데? 오빠 너무 예쁘고 어, 오빠 그래. 저기서 여기 뷰 예술인데 어, 오빠? 어, 어, 어. 오빠 네. 우리가 진짜 여기서 사업을 해도 되겠네요. 법인 하나 만들어. 야, 일단 분위기는 약간 발리, 발리 느낌이다, 발리. 여기가 텃밭이야. 오! 텃밭. 아, 텃밭을 먼저 보고 들어가자. 구경해야 되겠다. 아, 고추는 이미 조금 나고 있어. 어, 이거 완두콩도 있네. 쑥갓? 쑥갓도 좋은데, 생태공원. 아, 그 여기가 우리 그 메인 클럽하우스? 어, 클럽하우스야? 어. 여기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 볼까요? 거의 야, 우도중학. 오! 어머나. 여기 핸드폰 하나 하고 이게 있는데 이게 뭐야? 뭐? 손님들이랑 연락하고 어디로 오시면 됩니다 어, 어. 하는 그 공용폰인 것 같아요. 아, 여기 다 여기 적혀 있거든? 저기 바다도 보여. 어, 안녕하세요. 아, 남성이. 네, 그래서 일단은 튀김으로 준비했고요. 고기랑 잘 어울리는 약초 중대. 너무 따뜻하셔가지고 기렸습니다. 입장하실게요. 와, 이거 형님 방 아니에요? 맞네. 여기 형님 방인데, 이거? 어? 맞네. 너 이거 보지 마, 이거 깜짝 놀란다, 너 이거. 왜요, 왜요, 왜요? 야, 이거 진짜. 짜잔! 와! 야, 이거 뭐야? 대박이다. 와! 각 종류별로 그 전통 주서부터 다 있어. 와! 야, 진짜. 어, 행복하다. 이거 다 쉬워. 비우고 가자. 그래, 다 비우고 가자. 하루에 한 칸씩. 이 두 사람은 그냥 술만 보면 내가 요리 볼 때처럼 한다. 이제 다르네요. 지금 다른 세계 세상에 가 있어 지금. 이거 앨리스 원더랜드야 지금 여기가. 아니 저기 손님빵 구경하러 가요. 가요 가요. 손님빵 구경하러 가요. 어, 오케이. 아니 어떤지? 안녕. 넌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밑에 장화하시는 거야 뭐야? 친구야. 야, 너 심하게 놀았다. 얘 되게 많이 놀았네, 밖에서. 아, 여기 전화번호가 달려있다. 어머, 흰둥이야, 흰둥이. 야, 흰둥아, 너 어디서 왔냐? 흰둥아. 아, 지금 열려있다. 어머, 말도 잘 들어. 어, 귀여워, 사람 흰둥아. 좋아하는 것 봐. 코소롬. 오! 왜? 왜? 오! 너무 좋다. 웬일이야, 와. 웬일이야, 오빠. 제주말로 달콤하다는 뜻의 돌고롬, 고소하다는 뜻의 코소롬. 아, 저게 고소하다. 따뜻하다는 뜻의 맨도롬. 근데 이거 너무 좁지 않나? 이렇게 붙어잖아? 좁아야지. 더 좁아도 아, 다 되잖아. 아, 그래? 아, 좁아야 되나? 어, 그렇지. 서로 칼 잠자겠는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다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네. 다 세팅을 야, 해야 이거, 돼요. 방의 맙소예. 아, 다 똑같아요? 일단 세 개인데? 오빠, 오빠, 여기는 우도 이제 쉼터가 여기 우도 쉼터는 뭐야? 여기. 아, 여기 뒷마당.
아, 저런. 어떻게 저 나무 그늘에서? 아, 여기. 여기 그 스텝이 아무도 신경을 안 그냥 저희가 다 우리가 다 난 근데 해야 되나 나도 봐. 선청사 해봤는데 이런 적 처음이야. 아예 이렇게? 어, 뭐 조금이라도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써놨어. 오빠 막 짜증내. 아니 누가 있어야 짜증을 내지. 짜증. 아니 일단 막 아니 누가 있어 우리끼리 지금 네 명이야 지금. 아 그럼 우리 일단 짐을 우리 짐을 좀 풀을까? 네. 다 완전 와장창 사버리자.